서일패. 아니 이번에 위치가 다른 곳에서 하는데 줄도 길고 올라오는데 길도 좀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들어봐요. 이번 팔찌는 하늘색. 오 시원해. 아니 기다릴 때 너무 더웠어. 솜도 코 없는 코끼리. 이거 이번에 마트 신상? 그림마트. 너 같이 찍는 거야? 그림마트. 블루마트. 블루마트. 이거 얘 뭐야? 내가 찍는데 같이 찍어.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이쁘다. 컷으로 나왔어. 바다야 바다. 이거는 신상이 아니라 저번에 나왔던 거야. 맞아, 그린이랑 맞아. 브라운. 그린도 예쁘다. 이거 브라운도 예뻐. 완전 폭은 그 자체. 사서고 싶어. 예뻐요? 우와 역성가? 엄청 예뻐. 창문. 이거는 명함인가? 스티커. 다 신상인가?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 그릇 있는 거. 덮밥인가 덮밥? 너무 예쁜데? 4장 만원이니까 신상 사고 이거랑 이것도 신상인 것 같아. 이거 약간 파랑 마트랑 세트인가? 얘는 비냉인가 봐.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응. 떡볶이? 이거 이걸로 할래. 16,500원. 4개만 사야 되는데? 그럼 파랑색으로. 짜자잔. 엽서도 사고 싶다. 엽서 엄청 크다. 이거 너무 예쁘다. 창문 있는 거. 쪼람지 부스 진짜 크다. 여기 스티커북도 잔뜩 있고. 스티커. 어 모조지 펜. 영화관. 와 이거 종류 되게 많다. 뭐야 이거? 이건 돈이다. 어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어? 알콜 보조 세트. 연희연희 스튜디오. 어 이거 신상 마트다. 신상 팩 세 장. 신상 팩은 이렇게 세 장만 들어가요? 어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요. 어 팩이 더 저렴해요. 이거 뒷돼지 모조지예요? 네 아니 아니 그냥 일반 아 모조지예요. 모조지예요? 잘라주기는 안 두꺼워서 괜찮아요. 아 뭐 종이 스티커 아닌 종이. 이거는 무슨 자수 컨셉인가? 자수 컨셉이고 이거는 여름 수박이고 이거는 따스한 오후. 나 이게 마음에 들어. 수프 만드는 거. 나 그거 볼래. 이거 신상. 이게 갖고 싶은데 이것만 살까? 여기도 뭔가 쪼꼬미 유태 같은 거 많이 있어. 이건 좀 옛날에 나온 건가 보다. 하트십 스튜디오. 여기 사람이 좀 있어요. 신상 뭔데 그래서 왜 안 알려줘? 아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모조지. 아 이거 시... 그럼 여긴 두 장 있어? 팩이 모조로 있어. 모조지 스티커 세트랑 이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펄 있어 근데. 나 팩 안 살래. 너 사. 너? 나 펄 싫어. 걔는 없어? 걔도 있다. 얘도 있어. 여기는 다 펄 웬만해서 있지. 그래? 이거 도안이 궁금한디. 이것도 다 여름 그건가 봐. 사람이 많아서 꽤 많아. 지난달 어? 이것도 펄이 있네? 여기 있어. 어? 이건 과일이야? 오 이거 너무 예쁘다. 키스컷도 있네? 어디? 아 오 신상. 보니룸. 보니룸이라는 곳인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스티커 사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스티커는 없고 마테랑 엽서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러 느낌? 예쁘죠? 여기는 하미라는 곳인데 인스타에서 봤어요. 우와 이런 쪼꼬미 유태 느낌이야. 토끼야? 뭐야? 토끼야? 엽서. 예쁘다. 이 집이 약간 식빵처럼 생겼어. 이놈 막. 뭐야? 개구리야? 파란 개구리. 입이 초록색. 입이 하트야. 예쁘다. 아 진짜? 우와 이 캐릭터 귀엽게 생겼어.
여기 문은 뭐? 우와. 엽서야? 책갈피. 우와, 책갈피를. 그러니까 책 속으로 들어가는 문 뒤에는 읽은 책이나 기록할 수 있고.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으면 좋겠다. 책갈피? 이 스티커도 책을 안 읽어. 포근한 느낌이야. 예쁘다. 안 사본 스타일이야. 우와, 프린터지야? 진짜 귀엽게 귀엽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 책을 먹는 하다가 거야. 못해서 도저히 안 돼서 먹는 거지. 아, 해석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책상 모양. 도토리네? 조명이? 그렇네. 조명이야, 그게? 가을 느낌이야. 응, 여기 책상 위에 조명. 아, 이거. 하니얼 스튜디오 메론 컨셉. 작가님 옷도 뭐 찍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작가님 옷. 아니야, 숨었어. 나올래요. 옷 찍을래요. 메론 컨셉. 맞아요. 귀엽죠? 귀엽죠? 이거 이 부스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나 이거 귀여워. 스토리 읽고 왔잖아. 메론아 안 녹으려고 배달하는 거래. 왜 얼른 가야 돼. 아. 근데 얘가 있어. 올 땐 메론아. 귀여워. 이거 살래. 신상팩? 신상팩 있어? 어디 있어?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냉동 보관. 냉동 집에 가서 보관. 빨리 냉동실에 넣어줘야 돼. 진짜 냉동실에 넣어도 돼? 냉동실에 넣고 그러면 줘야 곤란한데. 우와. 안녕하세요. 홀로그램. 난 모방. 근데 여름 스티커 홀로그램도 예쁘다. 파란 스튜디오. 여기는 완전 왕크왕귀 스타일. 그 밀리나울에 나왔던 곳. 우와. 색감이 알록달록해. 이거 아시장인가 봐. 좀 더 예전보다 더 둥그랗고 애기가 됐어. 우와, 근데 사이즈 엄청 크다. 근데 이것도 줄어든 거야. 아 맞아. 나 옛날 거 있어. 이 이만한 거. 맞아. 여기 그림 그리는 거 있어. 여기 그려주고 가는 건가 봐. 나도 그려줄까? 맞아. 옛날 사이즈 이거지 않아? 여기 있는 걸 보고. 나 이거 예전에 그거 생각나. 수집가. 무무. 저기 그림이 햄스터. 레전드야. 너무. 영혼일도 없네. 야, 나 망했는데 어떡해? 너 벗고 가야지 뭐. 귀여워.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기도 엄청 큰 거 있어. 리너 프렌즈. 이번에 부스 엄청 크다. 이거 신상. 이번 신상 키스컷. 여기부터. 별가루 키스컷. 그리고 뒤에 이거 슈팅 스타. 이거 뭐 완전 조그만 거 많아서 잘 쓸 것 같아요. 왜 그거 새 집 들어갈 때 하는 거 아니야? 붙이는 속지도 있고 이번에 완전 멋있는 이런 서랍도 있어. 아니 선반? 그랑그랑단. 여기 마트도 있다. 내가 안 산 게 뭐지? 신상이 뭐예요? 신상. 제가 안 붙여놨구나.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신상이에요. 세 개. 토마토. 토마토 성장일지. 이름도 귀여워. 이거 마이 선플라워도 귀엽다. 이건 좀 얇은 거다. 여기는 패치워크 귀여운 게 많아요. 이것도 샀지 젤리크루에서. 여기는 신상 스티커들 엄청 많다. 이거는 토마토 서일패 한 장.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로테로 인형이다. 엄청 많네. 한님 계단 왕. 갈까요 지금? 귀여워. 길쭉한 스티커. 해바라기 카페? 애들 눈이 완전 그렁그렁하게 생겼어. 이건 연필 모조지인가 봐. 이건 뭐지? 약간 비비드한데? 햄버거가 있어. 맹글도어. 이번에 부스가 심플한데?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 이거 순정인가? 신상 마트. 귀엽다. 이거 봐, 케이크야. 두 개랑 또 있어. 키스컵도 있어. 젤리. 샘플이 없네.
이거 젤리. 젤리? 젤리. 귀엽지? 블루랑 핑크. 맞아. 이건 리본인데? 사람은 색이 따로 색조 다해서 12,000원이래. 몇 장인데? 이렇게 쭈루룩. 이거 왜 이렇게 커? 그치 대박이야. 스티커 엄청 커. 바꿔 도전할 수 있어. 어 이거 덤 스티커에 그때 있던 빙수랑 비슷하게 생겼다. 진짜 큰데? 이건 투명 재질 같은데? 응? 아닌가? 아니래. 아니래. 아니에요? 아니래. 왜 이렇게 투명처럼 생겼지? 아니래. 아 왜 놀려. 괴롭히지 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신 것 같아. 테두리 느낌이 그래서. 얘네 뭐야? 귀엽게 생겼어. 물고기 인간인가? 예쁘다. 귀엽다. 이거 귀엽다. 폭신폭신한 그거야. 긴? 긴? 해바라기씨. 이것도 너무 귀여운걸? 어찌데이. 8장에 2,000원. 이거 집 모양. 하나씩 사고. 유태 스티커랑 같이 쓰기 좋겠다. 봤어. 이거 뭐야? 빙수 예쁘다. 귀여워. 끝에 있는 것도 귀여워.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카드 게임하는 건가 봐. 그거 알아? 요즘 이런 카드 게임하는 술집 알아? 홀덤? 어 그건가? 요즘 홀덤. 그거 유행이라며. 진짜? 그 유행이야? 응. 술 안 먹고 그거 지역마다 생긴대. 그래 나 거기 가보기로 했어. 동그란 거 있고. 어 거기서 이제 그 코인 같은 거 받아서 하는 건가 봐. 진짜 돈 말고. 나 거기 가기로 해서 이거 살래. 이건 핑크 유태야. 벚꽃 시즌에 나왔나 봐. 벚꽃이 있어. 이거는 조금 조금이야. 어 이거 편의점이다. 편의점. 이거는 신상. 유태인데 컬러 유태네. 이것도 신상. 오키키. 맞아? 여기 데님 다이어리 있는데 완전 데님처럼 생겼어. 신기해. 재질이 뭔지 얘기해줘야지. 근데 약간 그 빳빳하고 말랑말랑 어, 에폭시 재질? 그런 거. 근데 이게 갖고 싶어. 근데 마테가 집에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이게 스크랩이 없어. 오키키는 스티커가 좀 조그만 거. 이렇게 완전 미니미 스티커들. 이건 뭐야? 이거는 과일 마트? 우와 이렇게 컷으로 된 거네. 예쁘다. 쟤 역시 이거 예쁘다. 인바이터. 핑러. 근데 여기 엄청 귀여운 게 있어. 이거 봐. 완전 보송보송하고 동글동글해. 완전 귀엽게 생겼다. 귀여워. 여기 스티커도 엄청 많지. 여기는 좀 큰 스티커들. 이번에 신상 스티커가 없나? 아 이게 신상 스티커인가 보다. 캐스퍼 단품 다 나갔대. 그럼 너 세트 사? 근데 세트 사기는 이거는 무조지. 근데 양면으로 여기는 여름 무조지. 이렇게 세트. 완전 3,500원. 아 3,500원. 그래서 패기 게이득이라는 소리는 이게 다해서 10,000원이야. 어? 아. 어? 그래? 어 이게 다해서 10,000원이야. 왜 이렇게 싸? 패기? 어 그래서 나도 원래는 이거랑 이거랑 이건가? 뭐 세 장만 살라 했더니만 계산해보니까 패기 더 싸? 어 패기 훨씬 싸. 그래? 응. 아 4,000원이냐? 여기는 강한 작가님 부스. 강한. 우와 핸드폰 케이스 진짜 예뻐. 우와 너무 예쁘다. 이마트 시간이 되게 많더라서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저번에. 겨운 거 나 없는데. 이거 말고 뭐? 하나 또 있는데 겨울 품절된 거 없어? 얘도 재고가 조금 있어가지고 들고 나온 거라. 여름에 겨울마트 사는 사람. 그 빨간색인가? 아~ 약간 크리스마스 맞아요, 그거죠. 그거. 우와 스티커 들어있네 엽서에. 잠깐 중간에 간식 타임. 여기 뒤쪽에 카페테리아가 있긴 한데 사람이 많아서 빈자리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커피랑
배고파서 디저트 먹고 다시 볼 거예요. 코튼월드. 어, 작가님이 안 계셔? 1시에 만나요. 어디? 어, 1시 넘었는데? 1시 6분인걸? 신상이 뭐지? 여기가 신상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여름 스티커네. 이거는 좀 더 큰 사이즈. 근데 1시 넘었는데 안 오시네. 이거 벚꽃이다. 모조지페. 아니네? 조각 스티커구나. 오, 여권이다, 여권. 바다마테 신상인데 글리터. 오, 완전 제대로 나와. 펄이. 이것도 글리터. 이거는 꽃이랑 달인데? 난 이렇게 살까봐. 내가 없는 마트들. 어. 은하네 작업실. 어, 수박 먹는 거 너무 귀엽다. 떡 메모지. 이거 완전 마트처럼 쓸 수 있겠다. 어, 야, 이거 북 괜찮다. 어, 이거 예쁘다. 우와. 마트 시리즈. 어, 이런 색깔도 있었네. 응. 마트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언제 이만큼을 만드셨지? 근데 문제는 여기도 다 대나는 거. 와. 이거 파란 거 맞아, 요즘 그렇게 많이 쓰더라. 이렇게 네모네모. 이거 파란 거 이쁜데? 파란 거 하나 샀어? 지하철 마트. 저희 마트 지금 4개에 10,000원 행사. 4개에 10,000원? 네, 그 두께랑 크기랑 사이즈까지 전부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전부 다 이 중에서 4개 고르셔야 10,000원. 어, 그럴까? 그럼 볼게 나도. 이거 배경 마트. 아, 근데 나 이제 습구 잘 안 하는데. 귀엽다. 배경, 아니 지하철. 지하철 이거네. 길 위에서? 완전 스쿠 마트야 이거는. 아, 고민되는데? 공항에서. 이것도 귀여운 거 같아. 엄청 크네? 어,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 예쁜데? 민들레. 어디 있지? 이게 예쁘다. 음색이. 인형도 있어. 인형. 인형. 얘는. 이 모자 쓰게 감사합니다. 파프리카 모자. 잠시만요. 토마토인가? 체리? 체리요? 사과랑 삐용주네. 빨간색 다 나와. 여기는 수리코. 랜덤팩 하나에 현금으로 하셨나? 엄청 많아. 현금 많아. 여기 이렇게 팩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기 버스 타는 것도 있다. 삐워주세요. 네, 삐워요. 잠시만요. 이거 인형 샀다. 이거 일본 여행 갈 때 완전 딱이다. 일본으로 떠나요. 너무만 챙겨서 주시면. 와, 여기서 진짜 커. 이거 있어. 룸룸. 이거는 저번에 영상 나왔던 거. 어, 이거 못 산 거다. 그림일기 팩. 약간 컷으로 된 거. 저녁형, 아침형 샀고. 어, 스포츠는 없는데? 근데 스포츠는 잘 안 써서. 아크릴 집게. 이것도 너무 귀엽다. 킥보드 타는 거. 동물 보조지폐. 공룡 스트레스 볼. 약간 무거워. 약간 무게가. 오! 이번에 이것 봐, 이것 봐. 팅팅볼 같지 좀. 귀엽지 않아? 아니, 스트레스가 요즘 많아. 아니, 진짜 쫀득해. 만져봐. 오운완. 온심도 있네. 온심. 오늘 운동. 아, 오늘 운동 쉰다고? 이거 약간 어린이 컨셉인가? 어린이? 응, 맞아. 어린이날. 5월 귀여워. 가정의 날인가? 아니, 이거 너무 귀여워. 보라색 멜빵 입은 거. 너무 귀여운데? 어? 집 스티커인데? 그치. 난 집 들어간 게 왜 이렇게 좋지? 토토 프렌즈. 이게 신상이야? 세 개. 얘는 작년 거. 어? 이걸? 아. 이렇게 신상 세 개 사. 팩이 없어? 응. 세 개라서 팩이 없는 거 같아 이번에. 다섯 장 만 원이야. 이것도 되나? 신상도 다섯 장 만 원이에요? 네. 이번에 포함시켰어. 팩은 없죠? 네. 팩이 없어서. 아. 포함했어요. 그럼 내가 두 장 할 테니까 같이 살래? 그래. 그러면 어, 이거랑 구름 위에서 우산 춤을. 이거랑. 개구리. 둘 다 귀엽네? 어, 나는 우선이 진짜 귀여운 크다. 거 같아. 나도 색감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같이 살래. 이렇게 주셨어. 우와. 만 원입니다. 어, 이거 뽑기인가 봐. 빨대 귀여워. 혹시 그거 두 개 따로.
모히또이 부스에 사람이 많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 복숭아 논쟁. 나는 물고. 우와, 키스콘 마트. 이거 너무 예쁘다. 클로버 입고 버블 입는 거.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근데. 입체 약간 하트 별 달. 둘 다 예쁜데? 이건 뭐야? 색깔 너무 예쁘지? 예쁘다. 가져가는 건가 봐. 에? 진짜? 할로우 스티커야? 여기는 좀 미니 스티커랑 큰 스티커도 있고. 어? 이거는 음식 스티커 같은데? 우와, 음식 스티커야.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덮고 자. 이거 술 있어. 아! 소주. 술. 귀여워. 다시 안 마실게요. 추억 이야기 1000원? 우와, 모조지 진짜 커. 완전 왕 사이즈. 우와, 이거 사람 캐릭터 완전. 이것도 입체야. 에스파 느낌이다. 에스파? 아, 그 AI 그거 같다고? 맞아. 이게 신상인가 봐. 우와, 이 무지개 예쁘다. 너 신상백 샀어? 이거 줘? 이거 신상. 이거 투명 스티커야? 투명. 아, 이것도 이거는 신상이에요. 우와, 신상 짱맨다. 우와, 속진. 예쁘다. 이 속진 얼마예요? 3,500원. 3,500원이요? 러브미 모아. 화지가 뭐야? 이거? 우와, 화지 스티커래. 근데 안 하던데요, 저거? 편집 안 하던데? 우와. 비디오에는 겁나 많은데. 우와, 이거 일본 디저트. 그거다. 그런 느낌, 진짜. 그런 느낌. 이거 나 이거 살 거야. 오, 만세처럼. 나 이거 구름 나 진짜 많이 써가지고. 와, 코팅 진짜 예뻐. 이거 마스킹 실이다. 이것도 마스킹 실. 예쁘다. 투명 라인 스티커 팩 엄청 많아. 보여주시잖아, 빨리. 어디, 어디? 우와, 진짜 많다. 완전 종류별로 있어. 7mm? 아, 한 7mm 될 것 같아. 마트 같아. 이번에 키스콧 엄청 많이 나왔어. 우와, 진짜 많아. 이게 다 신상인가? 이 조합 예쁘다. 노랑이랑 보랑. 예쁘다. 자꾸닦꾸. 어? 저게 뭐야? 메뉴판처럼 가격표가 있어. 여기 이렇게 번호로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완전 찾기 쉽겠다. 그리고 이번에 메뉴판이 있던데? 어? 이거다. 여기 메뉴판에다가 원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서 드리면 스티커를 주시는 거. 여기 그래서 연필도 있어. 약간 이케아 생각나는데? 이것도 귀여운데? 가져가야지. 이건 뭐지? 이게 명함이야? 귀여워. 엽서야, 엽서. 여기 이렇게 유튜브도 나오네. 유튜브. 어, 이거 모조진가 봐. 네임택. 여기는 유르. 여기 문도 크다. 이거 저번에 받았던 부채. 우와, 실사 스티커 많이 나왔다. 실제로 사진 찍어서 스티커로 만드는 거. 우와, 이거 예쁘다. 초밥. 맛있겠다. 아,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팩하고 있어. 피부를 가꿔요. 마사지, 마사지. 설페 신상 화지야? 화지다, 화지. 100억 쓴 스티커 창고. 코링이 너무 예뻐. 화산. 어머, 이번에 비 오는 날 스티커 이렇게 예뻐? 장마철. 너무 예쁜데? 비가 근데 계속 많이 올 거니까 세 개 다 사. 그냥. 근데 비는 사계절 와. 어, 맞아. 그래서 솔직히. 그치, 1년 내내 써. 이거 테르테르. 어, 맞아. 내 모조지랑 쓰면 찰떡이겠네. 이렇게 쓰면 찰떡이겠네. 스티커 신상. 네. 오예. 오예. 다들 잘해야 돼요? 네. 오예. 오예. 이번에 그 종이접기 그런 컨셉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수박도 귀엽다. 완전 귀여워. 평상에 앉아있어. 옆에 개미도 있는데? 여기 개미. 선풍기 앞에. 살려주세요. 너무 귀여운데? 이건 뭐야? 수박 마트야. 수박 마트. 실사. 이것도 귀엽다. 여름 스티커. 네, 10시. 들려주세요. 들려요? 뭐 없지, 명함이나 뭐 제안 이런 거. 세게. 돌려 돌려. 오케이. 아, 너무 세다. 아니, 뭐야? 실수. 여기서 골라. 우와.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식당 관리도 피부 관리도 있어. 진짜? 어, 이거 신상. 신상 아니야? 앞쪽이 신상이고 뒤에가 갈수록 아, 옛날 고래. 옛날 고래. 고래요. 고래. 어, 이거 그거다. 이번에 나온 거.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요. 여기 두 개까지도 있어요. 아, 뒤쪽은 거의 다 있겠다. 어, 이거 완전 희귀템 아니야? 응, 응. 나 그거 있어. 이게 최근 거. 이거 최근 거예요? 네. 이거 할래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계산이요. 네. 이클라. 이건 네컷 만화처럼 생겼네. 그림일기. 이거 여름 신상 모조지. 근데 선이 파란색이다. 너무 이것도 귀엽다. 이거 귀엽다. 아, 우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미니미? 와, 햄스터 짱 귀여워. 친구의 일기장. 여기 키스컷도 있네. 칵테일 얼음? 어, 이거, 아, 고정돼 있네. 우와. 스티커 예쁘다. 클로버랑, 이거, 이번에 클로버 팩인가 보다. 이거는 마스킹 실 같은데. 이거 아침체조? 아, 아침조 달릴킹. 아침조 달릴킹. 와, 이것도 귀엽다. 근데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왜 없는 거 맞지? 이 마트 너무 크다. 투명인데 각 들어가 있네. 어, 나 이거 클로버 살라고. 아, 이거 가야 되네. 판타집으로 가야 돼? 오마이갓. 그니까 몰랐어. 10시 반 정도에 들어갔는데 지금 3시에요. 4시간 반을 어 뭐야 4시간 반을 쇼핑했습니다. 지금 입장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는 샤브샤브 가게. 우와, 소스가 완전 많아. 이 소스 통이 4개나 있어. 이렇게 1인으로 먹는 샤브샤브.